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원형적 사고로 우리 증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형은 아이브의 장원영 씨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장원영 씨가 하나의 밈이 돼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원형적 사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증시 상황 안에서 정말 진주를 찾듯이,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듯이 우리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발견을 해낼 수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풀어보시죠. 자, 일단 상반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AI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지만 그 외에 집중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오늘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반기, 오는 하반기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반도체랑 뭐 AI 위주에서 약간은 소외되었던 업종 위주로 좀 변하는 게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 좀 착각한다 본다면 올해 많이 떨어졌던 업종 중에서도 분명히 하반기는 좋아질 업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드릴 거는 엔터하고 카지노인데요. 이 업종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오락 문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 구성이 엔터와 카지노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일부 코스피에도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오락문화 업종 주가 흐름을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업종 지수가 한 19.3% 하락해서 양시장 통틀어서 하락률 2위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섬유 쪽이 이제 더 안 좋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엔터의 그런 4인방 종목들의 올해 주가 평균은 18% 정도 하락을 했다 해서 상당히 지금 뭐 양시장 대비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사실 엔터 업종이 올해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 한 3분기부터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로 이 12개월 구간을 좀 늘리면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54.4% 하락을 했고요. YG 엔터가 지금 44%, 그리고 SM 역시도 14.8%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좀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연초부터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또 반도체, 또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좀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었고, 또 과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엔터주들이 상당히 또 선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음반 판매량이 좀 주춤해지면서 이제 산업이 최고점을 지나서 성장성이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나타난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점은 좀 지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뭐 적자 전환이나 YG를 제외하고 또 작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감소한 또 하이브를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엔터 종목 보면 평균적으로 한 17%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1분기가 그룹들이 보면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고 또 신규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계절적 비수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역시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투자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상이 지금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을 주목을 해봤을 때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왜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또 앞으로 엔터주들의 주가 움직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8년 만에 한국과 중국이 FTA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를 전해왔고, 또 오는 7월에 중국에서 한국 가수의 공연이 또 허락이 되면서 중국발
호재 모멘텀, 그리고 지난 연도부터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또 군대를 가기도 하고 또 YG의 대표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나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안 좋은 것은 다 주가에 반영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조그만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걸 트리거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엔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전망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 부진한 실적과 이런에 따른 뭐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집중되었던 유동성이 좀 분산되면서 엔터 업종에도 좀 수급 개선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최근 지수 흐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지수를 좀 견인했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AI 종목들의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특정 업종에 집중되었던 유동성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반도체가 하도 좀 시총이 큰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좀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면 다른 업종에 가서는 그 유동성이 매우 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분기 수출 호조로 실적이 대폭 호전된 업종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분기에 미국 이랑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했던 화장품 업종 그리고 라면 등 뭐 수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음식 업종이 좀 대표적인데 엔터 업종 역시도 4월까지 그 앨범 판매 수출을 볼 때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뭐 미국향 수출이 좀 그나마 좀 견조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 뭐 1인당 구매액은 중국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K-POP 팬덤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신인 대비 모멘텀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엔터 4개사 통합 신인 대비가 지금 11개 팀이 예정되어 있는데 평년 대비 많은 팀이 대비하면서 신인 대비 전후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분기에 하이브의 투어스 아일릿, 그리고 SM의 NTCVC, 그리고 JYP의 V차가 대비를 했고 2분기에는 지금 YG의 베이비몬스터, JYP의 넥스지, 또 SM의 네비스가 대비했거나 대비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4~5개 정도 신인 그룹 대비하면서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2분기부터 공연 활성화 및 9월부터 음반 판매가 집중되는 점인데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연 부분은 엔터 지금 4개사 합계 올해 모객 수는 한 전년 대비 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9% 증가한 5,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음반 발매 역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반 발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집중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한 투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일본과 미국에서의 성장 가시성이 좀 확보된 종목 위주로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의 어떤 대규모 공연도 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아이돌 산업이 좀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듀싱을 기술로 좀 대비하는 현지 신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인들이 많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하반기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정말 많은 회사 안에서 다양한 신인 아티스트 라인업이 된다라는 거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매출 비중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기업들 안에서 엔터사들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도 토픽 선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해서 또 다른 기업들에 집중을 해볼까요? 좀 최근에 조금 소외되었던 업종 내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확실하게 그 엔터 4개사만 비교해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수급도 좋아지고 또 평가도 개선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M인데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요. 일단 2분기부터 NCT 드림이라든지 에스파, 라이즈 등 주요 IP 활동이 지속되면서
일단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그 비용 관련해서도 인건비 상승을 유도했던 어떤 멀티 프로덕션 제도가 작년 2분기부터 좀 시작됐기 때문에 비용 관련한 부담도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신인 대비 모멘텀이 엔터 4개사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4개 신인 그룹과 4개 신인 그룹이 이제 일본 글로벌 그리고 영국 그 국내에서 대비하게 됩니다. 현재 그 가장 공연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일본에서의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 18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요.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이익 성장률이 평균 20% 이상 된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엔터주에서는 일단 탑픽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주요 IP들,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봤을 때 SM 우리가 하반기에 함께 주목해볼 좋은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 다른 기업도 있을지 궁금한데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하이브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현재 민희진 대표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좀 네. 저평가되는 그런 국면이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실 BTS 멤버들이 입대한 이후에도 멀티 레이블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인 데뷔가 꾸준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 좀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력 IP인 BTS 멤버가 순차적으로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지금 6월 10일 BTS 맏형 진이 제대를 앞두고 있고 10월에는 제이홉 그리고 내년 6월 멤버 전원이 군필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 매출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유료화 전환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별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좀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 라인업들이 꾸준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내년이면 전원 이제 군대에서 돌아온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우리가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 첫 번째로 엔터 업종을 확인을 해봤는데 또 다른 업종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반기에는 소외됐지만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또 다른 업종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랑 문화 업종 내에서 카지노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업황이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또 작년보다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올해 카지노 4인방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 롯데 관광개발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7.5% 하락을 해서 시장 대비는 좀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공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공통점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카지노별로 좀 차별화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내국인 전용인 뭐 강원랜드 경우는 리조트 영업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 증가했는데 늘어나는 방문객을 수용할 만한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어떤 정부의 규제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절대적인 이익 수준에 있어서는 일본 고객이 선호하는 카지노가 중국인이 선호하는 카지노 대비 좋은 이익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적이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밸리에이션을 기준으로 한 투자 매력도는 현재가 연초 대비는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진행됐던 이 FTA 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뭐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할 수 있는 확대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던 것처럼 올해 다시 한번 여행객들의 수요 회복과 함께 카지노 안에서도 훈풍이 불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망과 또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국내와 외국인 전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보여져서 국내보다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 방한객 수준의 한 80% 수준으로 지금 방한객 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매우 지금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대로 더 빠른 그리고 높은 방한객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분기에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지금 미국계 기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카지노를 외국인 전용으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흥행 여부가 향후에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수도권 카지노 업체들에게는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의 카지노 투자 전략은 주가 하락이 좀 너무 심해서 전폭과 국면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유지 또는 조금씩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쨌든 방한객에 대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확인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업종 안에서의 토픽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토픽은 제가 볼 때는 파라다이스가 그나마 하반기에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면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파라다이스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좋은 실적 원인은 사실 일본 관광객 선호도가 높아서 일본인 VIP 관련한 실적이 좋았고 또 1분기에는 고객이 교환한 층 중에서 이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금액, 그 홀드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홀드율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결로 실적이 잡히는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상당히 22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복합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향후에도 상대적 강점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카지노의 주요 수입원인 VIP들이 지금 연령대가 한 40에서 60대 정도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카지노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복합 리조트 시설을 보유한 카지노가 좀 더 선호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라다이스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신청한 상태인데요. 심사가 거의 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다면 7월 초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고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KL 같은 경우도 사실 저평가된 상황에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에는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컨센서스는 무려 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GKL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인 그런 비중이 높은데요. 아직 중국 VIP 고객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1월에 홀드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뭐 1분기 적자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5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접근이 쉬운 GKL이 얼마나 실적이 좀 향상되는지에 관건을 두실 것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PER 한 12.4배로 저평가된 수준에서 거래적인데 기간 수급 개선이 나타난다면 펀더멘털적이나 기술적으로 점진적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도 좀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카지노가 이제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1분기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할 만한 실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8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직항 노선 회복으로 인해서 입도객들이 2019년 전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과 일본 VIP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수기가 이제 돌아서서 주가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높은 이자 비용이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까지 크게 세 가지 종목 하반기에 집중해보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